그럼 이제 MT 가잖아. MT 가면 진짜 제일 좋은 게 뭔 줄 알아? 우리 반 말고 다른 반 애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선배들도 있다는 거.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는 친구 있나? 아, 이제 가는 친구들이 있구나. OT 다녀왔어? 아직 OT 안 갔지? 이제 슬슬 OT 다녀올 거 아니야. 오늘 갔다 한 사람도 있었어. 어제 막 내일 OT 가는데 잠이 안 와요. 새벽 4시인가 그랬는데 잠이 안 온다 하더라. 나는 OT 그렇게 안 떨었던 거 같은데? OT가 왜 떨리지? OT가 떨리는 이유가 뭐야? 오늘 OT인데 안 갔다고? 아, 그래? 야, 그건 너무 낭만 없는 거 아니야? OT는 가야지 그래도. 떨리는 것보단 설레지 않나? 그러니까 그 설렘이 높아지면은 떨리는 친구들이 있는 거 같아. 대학교 이제 슬슬 가는 친구들은 그 톡방 생기지 않아? 그 신입생 톡방?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술대학교다 보니까 동기들도 동갑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 형 누나들이 졸라 많았지. 막 군대 전역해서 오신 형들도 있었고, 다른 대학교 갔다 오신 형들도 있었고, 뭐 삼성 취직했다가 갑자기 영상 예술에 빠지게 돼서 대학교 오신 형님들도 있었고,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온 형님들도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OT 때 덜 깝쳐야 되겠다. 왜냐면은 친구들이 아니라 형 누나들이 보기에 우리 20살들이 얼마나 어리겠어. 지금 내가 23살인데 20살 보면은 되게 애기 같거든? 근데 28, 9 형님 누나들이 나 보면은 얼마나 애기 같아 보였을까. OT 때는 그렇게 깝죽댈 만한 일들이 없어. 뭐 OT 때 나가서 자기소개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사실. 이제 OT는 그 수업마다 OT들이 있잖아. 이 수업의 첫 수업이다? 그럼 그때 이제 OT 느낌으로 아이스 브레이킹 느낌으로 자기소개하고 이러지. 대학교 OT 때는 그렇게 막 나를 뽐낼 만한 시간이 없던 걸로 기억하거든 나는. 그래서 갔을 때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었음. 뭐 OT날 모자 쓰고 가는 건 좀 그런가? 모자도 이제 뭐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왜냐면 나도 머리 감아도 모자 쓰고 그러거든. 내 패션 중 하나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아쉬운 건 진짜 마스크다. OT 가서 솔직히 레이더 존내 돌리거든? 야, 솔직히 설레는 이유가 뭐야? 우리 대학교 친구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레이더 돌리러 가는 거야. OT는 여러분들, 상대방도 나를 레이더 돌리기 때문에 잘 꾸미고 가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멋있는 척. 어우, 저분은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 저분은 나랑 친구 해야겠다. 어우, 저분은 그냥 여신인데? 저분 인스타 아이디가 존내 궁금하다. 저분이랑 조별과제 하는 상상 이제 바로 돌려. 내가 저분이랑 조별과제를 한다면? 아이씨, 내가 그냥 PPT랑 발표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그냥 자료조사만 해오세요. 제가 발표 다 하겠습니다. 대학교는 이제 조별과제가 많잖아. 나 같은 경우에는 조별과제 굉장히 좋아했어. 이 친구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껀덕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별과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지. 왜냐면 우리는 그리고 영상 쪽 학교였기 때문에 막 영상 만들어 오기, 뭐 영상 기획해 오기 이런 조별과제가 많아서 그렇게 막 싫지가 않았어. 나는 좀 재밌게, 느닷없게, 좀 웃기게, 발표도 좀 우리 웃기게 써. 아, 그때 영상 보면 알다시피 나는 친구들이랑 조별과제 할 때 뭐 여장해가지고 영상 찍어서 우리 뭐 외국인과 케이팝의 조합으로 회사를 만들 겠다.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 친구들끼리 잘 맞아갖고 재밌게 나온 아이디어였어. 조별과제 할 때 같이 모일 기회가 있어서 좋죠. 그리고 또 이제 조별과제 하면은 밤새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우리 대학교 친구들은 자취를 많이 하잖아.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소주 한잔 하는 거지. 자취방에서 거기서 그렇고 저렇고 하는 거지. 그럼 거기서 이렇쿵 저렇쿵 하는겨. 그러다가 이렇게 3월을 보내. 조별과제 초반에 어색하게 하다 3월을 보내. 그럼 이제 MT 가잖아. MT 가면 진짜 제일 좋은 게 뭔 줄 알아? 우리 반 말고 다른 반 애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선배들도 있다는 거. 수업 때 겹치기 힘든 선배님들과 함께 MT를 간다. 그럼 또 이제 우리 사이에서 또 이제 이미 레이더 돌린 친구들이 알아.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통해서 뭐 18학번에 어떤 뭐 선배님이 굉장히 아름다우시다. 이미 이제 레이더가 다 돌아져 있거든. 그럼 이제 MT 가는 버스에서 조별로 이제 표를 받거든? 그러면은 자기 중에 그 레전드 선배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아 이제. 그럼 막 친구들끼리 약속해. 야, 그럼 나 네 핑계 대고 이따가 술 먹을 때 너네 방 찾아간다. MT 가자마자 이제 방으로 가. 우리 조원들이 있어. 처음 만난 분들끼리 이제 인사를 나누지. 막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선배님들도 초반엔 존댓말 써줘. 꼭 새내기라고 본인들보다 나이가 어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나이 먼저 밝히고, 선후배 관계가 그렇게 빡세지 않아가지고 좀만 친해지면은 선배 선배 안 하고 그냥 형 누나 이랬지 우리는. 반말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바로 방으로 가면은 존내 어색해. 근데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조 배정을 잘해준 게 조마다 한 명씩 광대를 넣어줬어 우리는. 근데 이제 광대를 넣어주는 것 중에서도 나 학교 동아리 이름이 야간분만이거든? 야간분만 애들이 광대로 유명해. 그래서 야간분만 다 나눠서 한 명씩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었어. 그래서 그 광대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아, 그럼 우리 이제 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다가 자기소개하고 뭐 이렇게 해볼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 영상제작가 김영서입니다 이러면은 아, 네가 영서구나, 아, 그래 이러면서 그냥 괜히 아는 척 해주시고. 그때 이제 조 이름을 정하기로 했어. 그래서 나는 그럼 저희 보람상조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조 9호를
보람상조 이렇게 했었어. 우린 상무상조? 상무상조도 있었어. 되게 많아. 열심히 좀 하시죠. 조로 끝나는 거 아무거나 다 해 그냥. 아 이것도 있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 장기자랑은 그때 바로 안 하고 가가지고 게임을 좀 많이 하지. 그런 경쟁하는 게임들을 되게 많이 해. 거기서 이제 1등한 조한테는 뭐 양주 뭐 막 그런 거 주지. 솔직히 MT 때는 선물이 술이지. 술 그거 받으면은 그날 밤엔 그 조가 그냥 아주 난리 나는 거야. 친구들 다 우리 방으로 다 놀러 온다고 그 술 먹으려고. 조끼리 이제 게임이 끝나면은 그날 밤에 MT 때 이제 빠질 수 없는 거. 바로 이제 장기자랑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만났던 남자애들이랑 아 우리 랩 한번 해야지 이러고 그냥 우리 바로 인디고 불렀어. 유지훈이 영비 파트 준비온다 해놓고서는 나 근데 사실 가사 잘 못외웠어 영둥. 너가 그냥 영비 파트까지 하면 안 되냐 이래가지고 내가 저스티스 파트랑 영비 파트까지 했음. 그래서 그 새끼 그냥 나와가지고 훅만 불렀어. 유지훈 나와서 인디 거 근데 그 새끼가 제일 잘 놀아. 나 그거 영상 보여줄 수 있거든? 근데 반응이 진짜 좋아. 근데 이제 관객들이 잘 노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보면 알다시피 다 같이 더블링 쳐주고 그랬어. 호응이 진짜 좋았어. 우리 그냥 텐션 조절 안 되고 막 부르면서 숨 차가지고 이러면서 불렀었거든. 이거 노래를 부른 거를 후회하지는 않는데 좀 흑역사긴 해. 근데 새내기들이 솔직히 장기자랑 많이 안 하긴 해. 근데 우리가 좀 깝죽된 거야. 얘네들이랑은 축구하면서 친해졌거든. 다 축구하는 애들이야. 다음날 영둥이 인사 됐겠네. 근데 나는 이미 OT 전부터 선배님도 사이에서 이름이 많이 나왔었대. 카톡방도 내가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으로 이름을 다 쳐봐. 그럼 김명서 치면 내가 나오잖아. 내가 좀 페이스북을 좀 나댔었어. 막 내 셀카 맨날 올리고 내 사진 올리면서 아 영둥이 배고팡 이러면서 나 3인칭으로 쓰고 선배님들이 이제 내 페이스북 몰래 보고 좋댔다 또라이 한 명 들어온다 이거. 근데 이 새끼 생긴 거 봐라. 생긴 것도 개또라이 같이 생겼다. 그때도 눈썹 스크래치 있었거든. 이래가지고 선배님 사이에서는 김영서가 누군지 알았대. 근데 그랬던 애가 MT에 와서 인디고까지 부른다? 이제 그냥 또라이 판정 난 거지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술을 먹잖아. 두 번째 날 밤에 이제 방 깨기를 하는데 방 깨기가 뭐냐면은 이제 조끼리 방이 편성이 돼 있잖아. 그러면은 이 방에서 밥솥 같은 데에다가 술을 이만큼 가져가. 술을 받아서 옆방으로 가. 방 깨러 왔습니다 하면은 서로 이제 술게임을 해. 술게임 이제 정해 막. 그럼 이제 술게임을 하지. 그래서 지면은 그쪽 팀이 이 술 다 먹는 거야. 돌아가면서 다 먹어야 돼. 근데 그것도 약간 이제 우정 게임 느낌으로. 우리는 이제 근데 문화가 되게 좋았던 게 후배들 술 먹이지 않겠다. 너네 나중에 먹어라. 그 전에 우리가 다 먹어줄게. 이러면서 약간 선배님들이 존나 멋있었어. 그래서 우리를 아예 뒷번호로 넣어버리면은 선배님들이 그냥 다 원샷 해버리고 아니면은 야 너네 먼저 먹는데 한 모금만 먹어 한 모금만. 이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싫어요 저 술 취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벌컥벌컥 먹으면 이제 선배님들이 야 그만 먹어 그만. 그럼 이제 방 깨기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이미 죽어있는 사람 많아. 술 많이 안 먹으면 친구들이나 선배님들도 무리해서 먹기 때문에 좀비방이라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 곧 잠들 것 같은 사람들 다 그 방으로 그냥 시체처럼 넘겨. 이렇게 막 쌓여 사람이 이렇게. 그 방에서는 다 자고 있어. 그 방에서 일어나면은 현타 좀 빡세게 온대. 일어나는데 다 잠들어 있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막 뭐야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좀비방이랑 노는 방 좀 나뉘지. 그때쯤부터는 무리가 좀 나뉘어. 친한 애들끼리 지들끼리 먹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방을 둘러보잖아 취해가지고. 이 방 한번 들어가 봐. 근데 이 방 되게 재밌어 보여. 아 이 사람들이랑 놀고 싶은데? 그럼 선배님들이 알아서 아 여기 와서 먹어 와서 먹어 그러면 아 여기 껴도 될까요? 하면서 그냥 조용히 껴가지고 같이 술게임하고. 그래서 이제 술게임도 그때 진짜 제일 많이 배우지. 난 MT 때 술게임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 후배가 선배 꼬셔도 되냐고? 후배가 선배 꼬시지. 선배가 후배 꼬시는 문화는 쉽지 않아. 후배가 선배 꼬셔야지 어떡해. 즐기다 보면 어느 생각 끝에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궁금해.